금천구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도 구의회로 제출됐습니다. 이 예산안 규모는 5,457억 원입니다. 이재용 기자입니다. 금천구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5,457억 원입니다. 올해 대비 177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. 내년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. 2021년 역시 장기적인 방역체계를 굳건히 하면서 주민들이 안전, 건강,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고 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. 금천구는 내년에 모바일 지역화폐를 35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예산에 571억 원, 취약계층 지원 예산에 304억 원 등도 편성됐습니다.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. 주민체감형 생활 SOC를 확충하는 등 민선 7기 분야별 역점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독산로 지중화 사업에 45억 원, 시흥 5동 주민센터 건립에 27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. 금천구 내년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7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.